여러분들이 산매에 들어가는데 산매에 들어가는 것은 호흡에 달려 있어요. 호흡을 특히 내쉬는 호흡. 내쉬는 호흡을 얼마나 천천히 은은하게 숨이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고 안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가는 은은하게 그렇게 그 내쉬는 호흡이 산매의 그 문이에요. 그래서 숨을 아주 내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는 듯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식이 가라앉아 있으면 그런 상태가 이제 오는 거니까 특히 경행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가 와요. 자,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좌선에 들어가고 그리고 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전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반개하는 것이 좋아요. 2단계로 넘어갑니다. 불러옴, 꺼짐. 배가 불러올 때의 모양을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느낀 후에 이름을 붙이죠. 불러옴, 꺼짐. 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배가 공기가 빠질 때 그 느낌을 느끼고 이름을 붙이죠. 꺼짐. 그리고 잠깐 휴식. 정지를 합니다. 정지. 자, 그리고 숨이 필요하면 다시 불러옴, 꺼짐, 그리고 정지. 자, 이 2단계를 호흡합니다. 코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 역시 공기가 들어옴, 나감, 그리고 잠시 정지, 들어옴, 나감, 정지. 들어올 때에 공기에 들어오는 느낌, 들어옴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나올 때에 공기가 나오는 것을 바라봄, 공기가 나올 때의 느낌, 공기를 천천히 내뿜으면 수증기가 은은하게 코 주위로 퍼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촉촉함이라고 알아차리고 정지. 자, 이와 같은 순서로 합니다.
자, 모두 아주 편안한 상태를 제외하고는 일어서서 경행으로 갑니다. 저 경행으로 가시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물을 마실 사람은 물을 마시고 경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